4x4 봉고로 도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못합니다 사실은. 했다 차가 뻗어요. 봉고. 사실 뭐 오프로드라는 장르에서 도강이라고 하죠. 자동차로 어느 정도의 강을, 뭐 때로는 스노클을 달고 차를 완전히 잠겨가면서까지 강을 건너는 행위들을 하는데, 뭐 그걸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레포츠 장르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하지 않아요. 저희는 직접 물속에서 생물들과 교감을 하고 많은 상황들을 보았을 때 우리까지 무참히 그런 생물들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일은 조금 줄이고 싶어요. 우리는 물속에서 쓰레기를 줍고 본의 아니게 버려진 낚싯바늘과 그물들을 수거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놀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구까지만 갑니다. 물속을 보고 싶거든 차로 가지 말고 직접 들어가세요. 우리가 다이빙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와, 조그만 물고기가 진짜 많아. 코도 많고. 그 와중에 우리의 도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도강은 할 수도 없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물속에 이쁘고 귀여운 작은 생물들을 위해서요. 우리의 도강은 여기까지. 끝!